귀도 복스럽게 생기셨네. 이렇게 파마할 때처럼 볼륨감이 빵빵하게 오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 어, 영양제 써서 그런가 봐요. 앞머리는, 예, 오늘은 힘이 좀더 많이 있어요. 영양제. 앞머리는 요렇게 조금 앞으로 많이 내리세요. 숱이 없으니까. 머리, 그 머리 감으면 또 죽었다. 손질법을 무조건 위로 해서 밑으로 내리셔서 이렇게 밑에 해가지고. 조물조물 밑으로 내리시고 그러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네. 뭐라 하지? 머리 이렇게 힘없는 머리는 무조건 위로 이렇게 빗어. 나도 그런다니까. 이렇게 하셔서 먼저 가르쳐주는데. 촉촉하게 바르셔서 이렇게 손톱에 해주시면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예뻐요. 무조건 이렇게 되셔서 풍성하게 해서 뿌리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애기 다루듯이 웨이브를 다루셔야 돼. 파마머리는 애기처럼 다루셔야 되는데 뻑뻑 빗거나 막 마음대로 손질하거나 이러면 안 돼. 황금을 왜 머리도 숱이 얼마 안 되는데 빠글빠글하지 왜 그렇게 예쁘게 나가? 안 돼요. 이 머리가 빠글빠글하면 완전히 막 폭탄 맞은 것 같지? 숱도 없는 데다가 너무 뽀글뽀글하면 오리지널 아줌마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 머리는 이렇게 좀 붙여주시고. 아유, 세상에. 이렇게 해놓으면 구정 거뜬하게 잘 보내시겠네. 여기 없어진 것도 똑같이 괜찮아지고. 중간중간 싱을 넣어서 잘 했으니까 밑에 뻗치지 않게 안으로만 살랑살랑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끝났네. 네. 이제 손질하는 거 집에서 홈케어만 잘 하시고 하면 돼요. 고생 많으셨습니다.